선생님, 저거는 조금 이렇게 넣어줘야지. 오! 여기 지금 이렇게 바깥 풍경을 잘 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주제를 클로즈업 하는 이유가 자동차 안에서 보는 풍경을 내가 지금 표현할 거예요. 내 보내라. 아유, 좀 조용히 좀 갈라 그랬더니 안 되겠네. 안에서 핸들 보는 거를 표현해주면 이 긍정하고 원경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늘 하는 얘기 그림에 시대적 정신을 넣으라 그랬지 내가. 어? 네. 21세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초가집에다가 무슨 닭다리 삐약삐약 대고 지게 지고 가는 거 좀 하지 마요. 네. 이렇게 시대성을 반영하는 게 무지 좋아. 어떻게 생각해? 그림이 미쳤어요. 역시 선생님 천재. 여러분들은 그림이라는 건 일상의 반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손에 잡히는 걸로 하세요. 막 흔들다가. 일상의 반영이다. 계기판 이런 거 멀리서 아. 계기판 같은 거. 필관이들 이런 걸 자세히 하면 바보야 바보. 촌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이 차에 지금 기름이 얼만큼 있나? 앵꼬야 앵꼬. 빨간불 들었어. 이러한 것들을 뭉게 적절하게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은 그림이 돼요. 이거 보라 빛 그림 비. 이거 봐봐. 아 예. 이게 지금 차 안에서 보는 비 오는 날에. 풍경을 내가 지금 할 거예요. 선생님 머리 나오는 거 싫어했어요. 아니 머리 나오는 거 싫어하셔. 그래 이게 좋다. 우리는 저러다 보면 선이 옆으로 가 삐딱하게 그게 지저분해. 욕심이 들어가서 비 표현을 많이 하려고 욕심이 들어간다. 하면 안 되죠? 네. 왜 안 돼요? 차 안에니까. 와, 어떻게 알아? 야, 천재다 천재. 야, 차 알아 이제. 땅땅 땅땅. 따다다다 땅땅 땅땅. 아우 비가 너무 이상하게 오는 거 아니에요? 오. 나같이 차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아니 비 오는데 왜 와이퍼가 안 서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와이퍼가 그래서 내가 와이퍼를 한 거야. 고급 차라. 와이퍼가 그래서. 지금 내린 거야. 내리고 보는 거야. 선생님 피해놓으시죠.
저거는 조금 이렇게 넣어줘야지. 오! 예! 어머머, 이거 찍었는데. 찍었어. 오, 빗소리가 들려. 빗소리가. 빗소리가 들려. 비가 춤을 춘다. 그니까. 선생님 한 바퀴 도는 거 찍혔어요? 네. 응? 당근이에요. 만점도. 그것 때문에. 아유, 안 되겠네. 또 회원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아, 큰일 나는데. 비우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죠? 네. 오는 거 같죠? 네. 아니면 말고 비 내리는 호남선 오케이 아니야 비 내리는 뚜껑뚜껑 그래야지 웬 호남선이야. 도곡동이지. 아닌 건 아니니까. 내가 요번 휴가 때 네. 창원에 갔는데 네. 난 미술학원 간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어. 근데 네. 노래방 사진을 간판. 내가 찍은 걸 좀 보여줄 텐데 네. 진선미술이야. 그래서 아니 밤 12시 넘었는데 무슨 미술학원에 불이 켜져 있어 그랬더니 진선미 술 마시고 노래하는 곳이네. 아.